따뜻한 인공지능이라고 요즘에는 IQ만 탑재한 인공지능이 아닌 EQ까지 탑재한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예로는 실제적인 예로는 도쿄의 페퍼라는 그런 예, 도쿄의 페퍼라는 소프트뱅크가 판매 시작한 감정인식 로봇이 있는데 이게 인공 강성 지능까지 탑재되고 있어서 어쨌든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인공 강성 지능까지 탑재한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페퍼라고 하는데 또그 외에도 뭐 린나라고 하는 그 일본에 있는 그게 로봇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라인을 통해 여고생 인공지능 학습 기술과 뭐 기계 학습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애저 머신 러닝이라고 EQ를 탑재했다는 그런 머신인데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감정까지도 이렇게 사람의 감정까지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수성까지 탑재한 인공지능. 옛날에는 똑똑한 인공지능, 스마트한 인공지능이었는데 이제는 감성적인 것까지 포함한 인공지능이라고 되게 이 인공지능이 계속 무궁무진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또그 외에도 GO라고 하는 연애 상담 로봇도 이제 출시를 예정한다고 하네요. 이제 연애 상담할 때나 뭐 연애에 관해서 걱정거리가 있다면은 나중에 뭐 인터넷에서 구라고 쳐서 그 로봇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기술이. 네. 이제는 이렇게 인간의 감성까지도 다 탑재가 되니까 기술이 진짜 대단한 것 같네요. 그 외에도 뭐 디스 포럼에 보시면은 2020년까지 전 세계 71만 개의 일자리 인공지능 대체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실제로 예, F실이라고 개인 비서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예, 로봇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와이폴리라고 30명의 젊은 벤처 사업가들이 모여 주변 사물 엮어주는 인공지능 이게 실제로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네요. 와이폴리 예 그게 예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무총아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은 로봇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일본에 보시면은 애완 로봇 아이보라고 하는 그 애완 로봇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로봇. 예. 상가연합회님 19개 19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쨌든 간에 아이폴리라고 예, 거기까지 했고 예, 일본에서 애완 로봇 아이보 애완견으로 키울 수 있는 로봇이 일본에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족 보양 로봇 아시오. 그리고 또 이게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규슈에 가시면은 일본 규슈에 가시면은 하우스 템버스라고 이상한 레스토랑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음식을 만드는 게 사람이 아닌 로봇이 다 이렇게 만들고 세팅까지 하고 그거를 음식까지 만들고 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하는 이상한 레스토랑이라고 규슈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뭐 되시면은 시간 되시면은 한번 일본 가실 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한 레스토랑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상한 호텔.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이로봇이 개발한 청소 로봇 유치원. 뭐 아이로봇이 개발한 청소 로봇. 하우스 키퍼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로봇이 하는 거죠. 보시면은 유치원 또그 외에도 유치원 페퍼 유치원 페퍼 나우 로봇 선생님 등 이제 그거를 뭐냐면은 거기서 유치원들이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죠. 뭐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이야기들을 그렇게 선생님이 아닌
진짜 이렇게 유치원 페퍼 나우 로봇 선생님이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네요. 보시면은 또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시면 호스키라고 병원에서 하는 그런 병원에 뭐 사람 병원의 일에 이 호스키라고 하는 로봇이 되게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테키라고 하우스키퍼도 싱가포르에 있다고 하시니까 되게 싱가포르가 되게 선진국이 맞는 것 같아요. 일본도 솔직히 맞고 되게 로봇이랑 뭐 빅데이터, IT 쪽으로 되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거기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싱가포르랑 일본은 이 선진국인 것 같지만 좀 강한 나라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것 같네요. 싱가포르나 일본은 되게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뜻한 인공지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마케팅 중에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보시면은 구루 마케팅이라고 있대요. 인도에 가시면은 구루 마케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절대 이게 힌두교나 뭐 종교적인 뭐 이거 사라 이거 강매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이렇게 자기 얼굴을 내걸고 믿어달라고 이렇게 신뢰해달라고 이렇게 자기 얼굴을 이렇게 직접 내세우는 거 CEO를 이 구루라는 뜻은 원래 뭐 약간 원래 종교적인 의미인데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약간 이제 뭐냐면은 예 CEO를 내세워서 이제 우리 자기 얼굴을 걸고 우리 이제 우리 제품을 믿어주세요. 우리 회사를 믿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진짜 원래는 뭐 TV나 선전이나 광고나 그렇게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CEO에 직접 얼굴을 걸고 하니까 좀더 뭐랄까 이게 신뢰가 가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CEO의 좀더 그걸 인간적인 면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도에서는 각광받고 있는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신뢰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인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루 마케팅이 1위부터 5위 그 대기업이 다 거의 구루 마케팅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원래 인도에서는 보통 외형적인 면이 좀 이러지 않은가요?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 얼굴을 걸고 하는 거니까 좀더 이렇게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기가 그래도 직접 이렇게 얼굴 간판을 내밀고 하는 건데 여기서 사기치면은 이제 자기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구루 마케팅이었고요. 뭐그 해에서 이 인도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보시면은 제시카 에바 아시죠? 이게 제시카 에바가 그 어떤 사업가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런 유아용품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왜 나왔냐면 처음에 그 일화가 존스앤존스에서 그게 리콜 상태가 나왔어요. 그 유해 성분이 많다고 해서 자녀나 뭐 아들한테는 유해 성분이 있는 걸 이렇게 사주기 싫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제시카 알바가 그래서 자기도 자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딸이나 아들한테는 절대 그런 거를 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업가랑 이렇게 손을 잡고 무독성 유아용품 브랜드를 직접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제시카 알바랑 같이. 근데 그게 오토도 되고, 되게 제시카 알바가 딸인가 아들인가 어쨌든 자녀가 있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책에서. 예, 그래서 예, 아줌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업을 일으켜서 되게 성공했다고 하네요. 무독성 유아용품 브랜드 한번 인터넷 치시면 이것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대기업이 이렇게 신뢰를 받는 예, 별풍선 20개 예, 20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대기업이 원래 이렇게 신뢰를 받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유해 성분이 많기 때문에 수한가요? 아니, 수아 아닙니다. 예.
프리 마케팅이라고, 뭐냐면은 그게 유해 성분을 자기네는 이렇게 1500여 가지의 그런 유해 성분을 넣지 않겠다. 그래서 프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유해 성분을 자기는 1500까지 넣지 않겠다. 그 프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시카 알바는 그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유아용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되게 성공한 거죠. 예. 그래서 대기업은 이렇게 신뢰받는 게, 예. 예, 게리 길리샹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쨌든 대기업은 이렇게, 인도 사장님이 지금 고맙다고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별풍선, 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도 회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네요. 예, 나갔네. 다행이네요. 예. 어쨌든 간에, 대기업 이렇게 신뢰받는 게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리마케팅도 되게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해외에 가시면은 뷰티 카운터라고 있어서, 거기도 프리마케팅을 이렇게 포함한, 아, 예. 기리리상님, 안녕하십니까. 예. 뷰티 카운터라고, 거기도 이렇게 프리마케팅을 이렇게 프리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보시면은, 무독성 화장품 1500가지 유해 성분, 프리 스킨케어, 메이크업, 바디 영 유해용 전용 제품, 라인. 그게 방판도 했고, 온라인 유명 의류 브랜드 매장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뷰티 카운터라고 해외에서. 아, 진짜 50개. 제 몸,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별풍선 50개. 예. 별풍선 50개 정말,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게 가슴 깊이 이렇게 우려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따가, 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컨셉트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되게. 예. 어쨌든 간에 그런 바디 뷰티 카운터라고 되게 해외에서 유명한, 예, 그런 욕하시는 건가요 혹시? 별풍선, 예, 18개 감사합니다. 예. 지금 뷰티 카운터라고 되게 해외에서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있다고 하네요. 화장품인데 친환경적인, 어쨌든 예, 그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예.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유튜브, 별풍선 22개. 예, 감사합니다. 예. 22개. 감사드립니다. 예. 보시면 유튜브나, 유튜버, 나 인스타그래퍼가 되게 뜨고 있잖아요. 그중 그거에 관한 얘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쓰리미닛이라고 하는, 예, 어쨌든 간에, 예, 개인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래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되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 이렇게 방송이 또 되고, 전자상거래, 네, 이렇게 자신이 뭐 하고 싶은, 뭐 팔고 싶은, 홍보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뭐 스폰서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래퍼나. 그래서 그 예로는 쓰리미닛이라고 자사의 패션 동영상 매거진 그 있는데, 4개월 동안 30명 해분선 2개 감사합니다. 예. 이용장 수 4개월 동안 30만 명 유튜버가 소개하는 패션 및 뷰티 제품, 이번 세차 패션 동상 거래. 4개월 동안 30만 명 이렇게 유튜버가 소개를 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 난 거죠. 예. 예, 2개가 기억나요? 2010년 4월 전자상 거래를 개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스니미시라고 대박이 났네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보시면은
자동차나 뭐 베이블레이드라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직접 이렇게 한 거를 직접 올렸는데 그 회사가 대박이 나서 그 유튜버도 대박 나고 그 회사도 대박 나서 예, 되게 돈을 많이 번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튜버랑 인스타그래퍼는 일단은 자신의 제품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누군가 이렇게 대신 이렇게 소개도 해줄 수 있고 홍보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래퍼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은 예. 일단은 미래의 기술은 미래 기술이에요. 예, 세계 트렌드는 일단은 여기서 끝났고요.